잠못드는성도에게샬롬이시간도평안한시간이되기를바랍니다오늘은바운주가쓴책기도에내인생이달렸다의제2장내용을읽어드리겠습니다2장의제목은기도의손이하늘의황금열매를딴다입니다이책을읽다보면소제목만보아도마음에남는제목들이많습니다오늘2장의첫소제목은기도의근거입니다그리고기도로만딸수있는하나님의황금열매그다음소제목은기도의사람이하나님의약속의성취를본다그리고이어서집요한기도그다음은맹렬한기도그다음은경이로운뜻을이루는데는경이로운기도가필요하다마지막으로하나님약속의전류를기도의회로에연결하라입니다이제부터각주요한단락내용또는문장을발췌해서읽어드릴텐데요함께묵상하는마음으로들으실때기억에오래남으리라기대합니다그럼이제부터소제목은읽지않고본문내용만읽어드리겠습니다제2장기도의손이하늘의황금열매를딴다하나님의약속은우리의기도를담대하고억누를수없는것으로만든다베드로사도는하나님께서우리에게보배롭고지극히큰약속을주셨다고선언한다하나님의약속은보배롭고지극히큰약속이다그런고로우리는더욱힘써믿음에믿음을더하고덕을쌓아야한다기도할때하나님의약속이우리삶에실제로깊이영향을끼치는보배로운약속이된다하나님의약속은실로크고보배롭다그러나실로크고보배로운그약속의실현가능성과실현조건은전적으로우리의기도에달려있다하나님께서믿는성도들과교회전체에주시는이런약속들이얼마나눈부신지얼마나밝은광채와활기찬생기와풍성한결실이얼마나청명한미래의영광이하나님의약속을통하여우리를비추고있는지하나님의약속을생생한현실로만드는것은오직기도밖에없다하나님의약속들은신자의삶과경건에관계된모든것들육신과영혼에관계된모든것들시간과영혼에관계된모든것들을포함한다하나님의약속은현재를축복한다하나님약속의유익은측량할수없는영원한장래에까지미친다그리고기도는하나님의약속을잘가꾸어마침내결실을맺게한다하나님의약속은오직기도의손으로만딸수있는하나님의황금열매이다하나님의약속은보배롭고지극히크지만또한구체적이고명백하고개인적이기도하다하나님께서아브라함에게주신약속이얼마나명료하고명백한지살펴보라창세기22장15절부터18절까지의다음과같은말씀이나온다여호와의사자가하늘에서부터두번째아브라함을불러이르시되여호와께서이르시기를내가나를가리켜맹세하노니내가이같이행하여내아들내독자도아끼지아니하였은즉내가내게큰복을주고내씨가크게번성하여하늘의별과같고바닷가의모래와같게하리니내씨가그대적의성문을차지하리라또내씨로말미암아천하만민이복을받으리니이는내가나의말을준행하였음이니라하셨다하니라그러나이약속의통로인이삭의아내리브가는아이가없었다그녀가임신하지못하는것은하나님의약속의성취에어쩔수없는
장애가 되었다. 하지만 때가 이르자 그녀에게서 아이가 태어났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약속을 실현하는 통로인 이삭이 기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성경은 창세기 25장 21절에 이렇게 말한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한 길을 열었고 그 약속이 경이롭게 성취되도록 했으며 그 약속이 효력을 발휘하여 놀라운 결과를 낳게 하였다. 이번엔 집요한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창세기 3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확실한 약속을 주셨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은 이 약속을 따라 즉각 움직였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은, 오히려 오랜 세월 동안 무거 더욱 지독해진 형에서의 복수심과 살의뿐이었다. 이에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룻밤 동안 기도를 드렸다. 처음에는 고요하고 잔잔하게 기도하다가 깊은 밤의 어둠과 적막함이 내려앉자 그는 날이 새도록 기도에 씨름을 했다. 당신과 함께 온 밤을 지새울 것입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연로된 씨름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걸린 씨름이요 많은 것들이 관련된 씨름이었다. 그것은 야곱의 형 에서의 불같은 기질과 품행과 성격과 관련된 씨름이었다. 실로 중대한 순간이었다. 많은 것들이 그 순간에 달려 있었다. 야곱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했고 힘써 분투하고 열심히 씨름하며 자신의 간구를 밀어붙였다. 그것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집요함 그 자체였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 그 씨름의 승자가 되었다. 그 씨름의 결과로 그의 이름과 본성이 변화되었고 그는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그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 그의 생명과 영혼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형 에서의 심경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친동생에게 지독한 원한과 증오를 품고 나왔던 에서가 동생을 파멸시키리라 다짐했던 그가 이상하고도 놀랍게 어떠한 영향을 받아 변화되었고 동생을 향한 태도 역시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그리고 마침내 두 형제가 대면했을 때 사랑이 두려움과 증오의 자리를 대신하였고 두 사람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진정한 형제 우애를 보였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온 밤을 지새우는 집요한 기도가 필요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한 현실로 만들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씨름하는 두려운 밤이 필요했다. 야곱의 기도는 실로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야곱처럼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실로 경이로운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에게 놀라운 보상을 가져다 주고 놀라운 결과가 임하도록 재촉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야곱의 기도였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기도를 담대하고 억누를 수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실제로 깊이 영향을 끼치는
보배로운 약속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글 내용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생생한 나의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또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기도의 손으로만 딸 수 있는 하나님의 황금 열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을 들으시면서 씨름하는 기도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샬롬.